변비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약도 좋은 게 있고 하는데 섬유질 섭취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비약은 오래 드시면은 장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변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서 변비약을 상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섬유질 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서 장의 어떤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움직임이 좋을수록 사실은 힘이 강해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비를 치료하고 또 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옛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해도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섬유질 섭취량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변비가 있을 때 저는 이제 약초도 좋지만 약도 좋지만 우리가 약초를 제가 권하는 이유가, 약초에는 변비를 치료하는 효능도 있지만요, 섬유질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쓸만한 약초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볼까요? 지금 꽃이 좀, 여기는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이게 저 쓸만한 타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꽃이 아직도 피어 있는데 보세요. 야, 신기하죠? 꽃이, 꽃잎이 뒤로 이렇게 딱 접혀져 버리잖아요. 이게 뭐, 이게 낮에는 이렇게 됐다가 저녁에는 또 이렇게 오므려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 식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여기는 잎이 얼룩덜룩한 게 별로 없지만 얘는 좀 얼룩덜룩하지 않아요? 예, 이것도 얼룩덜룩하잖아요. 이거 되게 잎이 얼룩덜룩하죠. 이 얼룩덜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얼레지예요. 얼레지? 예, 처음 들어보세요? 얼레지? 예, 얼레지. 이 얼레지가 사실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이긴 해요. 얼레지가. 그런데 약효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약효냐면은 변비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뿌리를, 이거 얘기하기 전에, 사실 얼레지는 이거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나물이 저는 구입해서 먹었거든요. 강원도 어느 지방 가면은 산채로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근데 구입을 해서 먹었는데 묵나물로.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물 소개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나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산야채 중에 하나고요. 뿌리를 캐보고 싶은데 여기서 뿌리 캐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도 뿌리를 캐면 안 됩니다.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제가 한번 캐봤거든요. 뿌리가 굉장히 깊은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뿌리가 하얀색,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마늘 비슷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약간 알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약으로 쓰는 부위가 그 뿌리인데, 옛날에 그 환약을 지을 때, 동글동글한 환약을 지을 때 이 뿌리를 캐가지고 그 환약 지을 때 부형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꽤 많네. 여기도 있네. 예, 네, 지금 이 꽃이, 예, 네, 거기 잎이 얼룩덜룩 하잖아요. 예. 네. 이 얼레지 뿌리가 그 환약을 지을 때 부형제로 넣으면은 효과가 변비 치료예요. 그래서 사실 이 얼레지도요, 많이 먹으면, 나물로 많이 먹으면 변비가 해소가 되거든요. 이것도 기능성 나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얼레지가 약으로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약으로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만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라는 뜻이지 이걸 활용하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단지 이 얼레지를 나물로 먹을 수 있다, 이거는 꼭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취하지 마시고 구입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 여기 많네. 여기 맞나요? 오, 야, 여기 꽃 많이 폈다. 예. 네. 이건 멋있다, 이거. 그쵸? 이 꽃. 오, 벌들도 날라드네. 벌 있어요? 아니, 그. 자, 저는 산행하러 가겠습니다. 예. 아니, 카메라맨이 저보다 더 신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요. 그만하고 네, 가야 되겠어요. 네.